여러분, 즐거운 도시의 매력 산타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타페의 역사와 산타페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페는 국내 최초로 출시된 게 2000년 6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산타페는 크게 4세대로 나누어져 있고요. 제1세대 산타페 SM, 산타페 SM은 2005년 11월까지 생산을 했었고요. 제2세대 산타페 CM, 산타페 CM은 2005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3세대 산타페 DM은 2018년 2월달까지 계속 생산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에 많이 달리고 있는 산타페 TM은 2018년 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산타페는 최초로 컨셉트카에서 개발 과정에서 곧바로 양산화가 실제로 생산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여기서 컨셉트카라는 것은 일종의 플로토타입으로서 양산되기 전에 세계 각국의 모터쇼에 출품하여 많은 자동차 관계자들에게 어떤 첫 선을 보이는 일종의 디자이너들의 자신의 어떤 감각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표현을 가장 잘 표현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좀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서울 모터쇼라든가 각종 모터쇼를 가서 보시면 컨셉트카가 거의 미래지향적이고 왠지 현실에서는 없을 법한 그런 자동차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셉트카가 현실로 생산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실질로 생산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면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1999년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처음으로 선보이게 되고, 다음에 한국 서울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이고, 그 후에 우리나라에 출시하게 됩니다. 출시 당시 비바라고 한다면, 당시 현대 정몽구 회장이 굉장히 이 차의 생산에 대해서 아주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당시까지의 우리나라에 우리가 흔히 그 당시 때 집차라고 하죠. 대표적인 갤로퍼라든가 아니면 기아의 스포티지, 이 모든 차량들이 보면은 프레임 중심의 SUV였습니다. 그러다가 잘 보면 아시겠지만 산타페부터 굉장히 곡선이 도드러지는 새로운 디자인의 RV 시장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산타페 개발팀이 어떤 무직한 고집으로서 밀고 나가서 결국에는 산타페가 출시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999년 에쿠스 발표회 때 모습을 보이고 그 후로 두번 배출했던 현대 정몽구 회장이 2005년도 제2세대 CM 발표회 때 모습을 드러내서도 본인도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현대 차량들 중에서도 산타페 제1세대를 많이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말을 본인이 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이 산타페 차량은 자그마치 327,620대가 팔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고 있지만 지금 제 어떤 앞이나 옆에도 산타페가 간간히 보이고 굉장히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굉장히 베스트셀링 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1세대지만 아직도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뭐냐면, 중국의 이 자동차의 라이센스가 팔려서 중국에서 아직도 이 차량들이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즉 산타페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중국의 화타이 자동차를 통해서 그쪽에 C9이라는 이름으로 코드네임이죠 해서 팔리고 있고, 굉장히 아직까지도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산타페의 개발 비화라든가 아니면 산타페의 어떤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앞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기존의 어떤 자동차 유튜브 채널들과의 어떤 차별화라고 할까요? 왜냐면 기존의 유튜브 채널들은 자동차 외관이라든가 엔진룸, 그리고 배기량, 그리고 마력, 토크, 그리고 어떤 주행에 있어서의 어떤 주행 리뷰,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 자동차 채널에서는 자동차의 어떤 스토리텔링적인 그 개발 비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자동차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끊어서 가고 그 다음에는 기타 숨겨진 산타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출근길에 산타페 SM 시승과 함께 산타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했었고요. 지금은 잠깐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대전의 가장 고나거라고 할 수 있는 등산동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오는 김에 시승을 좀 하면서 시승평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앞으로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차량 협찬을 해주실 분들은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카오톡 아이디라든가 기타 이메일은 아래 자막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심을 위한 차량은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SUV, RV 어떻게 보면 도심보다는 오프로드, 즉 강이나 산이나 바다, 계곡 그런 곳이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타페는 도심에서 타기에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지금 그렇게 출퇴근 시간은 아니지만 나름 대전에서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둔산동 타임월드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곳은 평소에도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다서다를 반복해야 되는 그런 도로인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브레이크도 스무스하고요. 뭐랄까 굉장히 치고 나가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륜이 아닌 이륜 차량인데도 지금 현재 참고로 산타페는 이륜과 사륜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굉장히 차가 힘이 좋고 지금 굉장히 차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 협찬을 해주신 분들도 그렇지만 보통 이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목적지에 먼저 다다랐기 때문에 잠깐 차를 세우고 참고로 이곳이 정말 둔산동에서 주차하기가 참 힘든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면서 나름 지금 파워핸들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돌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여성분들도 이렇게 돌리시기에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약간 뒤에다 두면은 약간 부조가 있는 것 같아요. 핸들 떨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차체도 약간 떨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거나 아니면 차가 좀 서 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차를 뒤에 N에다 놓거나 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점심을 먹기 위해서 지금 도착했기 때문에 잠깐 끊었다 갈 거고요. 저의 유튜브는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찍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상생활에서 출근 시간과 그리고 회사에서 점심시간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는 시간에 잠깐잠깐씩 이렇게 승차에서 느껴지는 이런 시승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점심 먹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아까 점심시간에 중간 리뷰에 이어서 이제 퇴근 시간 마지막 리뷰 그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대전과 세종시에 있는 대전 세종시간 천병 고속화도로, 천병 고속화도로입니다. 대전에서 가장 그래도 밟기가 편하고요. 물론 그래도 규정속도는 지켜야겠지요. 여기는 80km까지가 규정속도입니다. 그래도 거의 대전에서 세종시까지 완전 일직선으로 뻗어있는 고속화도로이기 때문에, 물론 유료도로죠. 자, 지금 현재 고속화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톨게이트 지나갔고요. 자, 참고로 이 차는 자동 4단계입니다. 자동 오토미션 4단계인데 지금 제가 RPM이 2000이 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RPM이 한 2000 이상 정도 돼야지 보통 어느 정도 키로수가 되는데,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교통 관련 법규 때문에 제가 키로수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 옆으로 지나가는 어떤 화면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한 몇 킬로 정도일 것이다 라고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아실 거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차가 거의 고속도로에서 이상의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RPM은 2000이 넘지가 않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차주님께서 차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엔진오일도 제때제때 갈아주시고, 그 다음 타이어라든가, 그 다음 브레이크 패드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소모품 같은 것을 굉장히 잘 갈아주신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소음도 이 정도면은 SUV, 즉, 이런 RV 차량의 어떤 소음으로서는 이 정도면 괜찮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핀 마이크가 아닌 그냥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로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건데, 제 목소리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잘 들린다면은 이 차의 소음이 그리 크지 않은 거겠죠. 자, 지금 천병 고속화도로를 통해서 세종시 방향으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나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데일리카로도 손색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꼭 남성분들만 운전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여성분들도 이렇게 데일리카로 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산타페 CM 차량 많으니까요. 물론 산타페 차량은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컨셉트카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아까 제가 거기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 1세대 이 산타페가 중간에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하면서 앞에 이제 그 덕트가, 1세대는 그 덕트가 있어요. 공기 흡입구가. 그런데 2세대는 그 덕트가, 공기 흡입구가 이제 없어졌죠. 그러면서 약간은 1세대 우람한 근육 같은 머슬 같은 그런 디자인이 좀 없어지긴 했죠. 좀 섭섭하긴 했죠. 자, 이제 오늘 유튜브 이렇게 첫 방송 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황장군의 카 스토리텔링 많이 저 구독 바라고요. 그리고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고 즐거우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상시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산타페 제1세대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리뷰할 차량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연한 가을입니다. 저도 지금 퇴근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 길가에 코스모스라든가 굉장히 가을 꽃들 많이 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때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빠지셔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즐기시고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자,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자, 안녕. 잠시 후에.